안녕하십니까. NHN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우선 숭실 AI 비전 선포식에 초청해 주시고 IT 기업의 대표로서 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준성 총장님 이하 숭실대학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수의 전문가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와 NHN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둘 다 IT에 매우 강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선포식이 증명하듯이 AI 기술의 중요성과 또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동일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최초라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 최초로 근대대학으로서 설립을 하였고 54년 이곳 서울에 재건된 이후 91년에는 최초로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IT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고 판단하고요. NHN은 잘 아시다시피 1999년에 한게임이라는 국내 최초의 게임 포털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라든가 클라우드, 커머스, 기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로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글의 알파고나 중국 텐센트의 전리에와 같은 바둑 AI, 우리 토종 바둑 AI인 한도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NHN도 함께 IT 기업으로서의 발돋움을 위해서 하루하루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도 유망한 숭실인들과 또 IT 전문 분야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다 같이 AI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유망한 다양한 AI 인재 양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최초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최고를 향한 자신감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함께 협력하여 최고를 향해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